네, 일산모 스피드 전략. 오늘은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시장 분위기 일단 어떻게 읽고 계세요? 예,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움직여 주는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뭐 상승 종목도 뭐 굉장히 좀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뭐 화학이라든가 조선 철강 같이 좀 부진했던 그런 섹터들도 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.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상당히 양호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말에 이제 그뭐 그리스의 2차 총선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관망하는 좀 일정 부분의 어떤 매도세를 좀 출회시키고 있지만 다행히도 좀 이제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크게 유입되면서요. 시장이 그래도 이 1850선 밑으로 뭐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1850선이 최근에 좀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이 된다라면 조금은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구간만 뭐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음 주에 뭐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뭐 좋은 식으로 좀 결론이 난다라면은 다시 한번 뭐 1900선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선택하실 때는 철저하게 뭐 낙폭이 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2분기까지 그 실적 전망치가 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고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1900선까지 좀 급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스 문제가 완만하게, 뭐, 일단은 저희 한 곱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상단을 1900선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일단 이제 그리스가 그 유로존에 남는다 하더라도 뭐 그리스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그리스에다가 돈을 뭐 계속해서 2010년부터 굉장히 많은 뭐 구제금융 뭐 1차, 2차 계속 투입을 했지만 그게 뭐그 전혀 뭐 그리스 경제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지금 이제 뭐 스페인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뭐 간신히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스페인도 아직까지 뭐 안심할 수 없는 단계고요. 또 거기다가 이탈리아까지 지금 구제금융 신청설이 좀 나돌 정도로 지금 아직 유럽발 문제라는 게 이게 뭐 당장 뭐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뭐 바로 뚝딱하고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수가 뭐 예전처럼 2000을 넘어서는 그런 초강세장으로 전개되기에는 좀 힘에 부치고 제 판단으로는 1800에서 1900, 좀더 주면 뭐1900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 사이에서 계속 한몇달 정도 박스권 양상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900선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대응 좀 해보도록 하죠. 일단 저희 지난 화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꼽았던 것이 코텍이었습니다. 그날 당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.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. 현재 시점에선 좀 밀리고 있는데요. 일단 뭐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? 예, 그러니까 저도 좀 코텍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요. 왜냐면 이제 M&A를 하면서 그 뭐 IDCJ 홀딩스라는 데서 그 코텍을 이제 갑자기 지분을 인수를 해가면서 그날 이제 바로 급등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재료가 노출되니까 바로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. 또 주당 매수가가 그 2만 1000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일단 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기업의 내용 뭐 펀더멘탈 여전히 이상 없습니다. 오히려 지금은 중기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13,000원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좀 길게 14,000원까지 지켜보자.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도 하나 골라봐야죠. 역시 실적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할 텐데 어떤 종목 네, 준비하셨습니까? 예전에도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렸다가 좀 시장 때문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요. 한국타이어라는 종목 좀 다시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뭐 계속 뉴스도 나오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 뭐 특히 고무 가격이 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이 수익성이 좀 굉장히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는 더욱더 이런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 덕분에 좀 굉장한 뭐 실적이 좀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. 뭐 미쉐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이어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뭐 품질 경쟁력 같은 경우 품질 같은 건 거의 비슷한데 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메이커에서 한국 타이어 이제 신제품들을 많이 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앞으로의 뭐 주가 흐름이라든가 실적 흐름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것 같고요. 거기에 맞게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매수도
것도 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급 자체로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. 그리고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경기를 크게 타진 않거든요. 뭐 교체용 타이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2, 3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역시 좀 대안주로서 좋은 또 투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현재가에 한번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. 좀 단기로는 3%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중기로는 한 5만 2천 원까지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단기로는 저희 46,950원에 매수해서 48,400원까지 3% 열어두고 보겠습니다. 아래로는 짧게 45,500원까지 손절가 열어두고요. 좀 길게 본다면 목표가 52,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중기로 봤을 때 손절가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선 잡으면 네, 될까요? 중장기로 봤을 때는 44,000원 라인이 계속 좀 지지선이기 때문에요. 그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요. 거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길게 보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135 스피드 전략 여기까지 하죠. 동양증권 강남 프레임 지점에 염승환 차장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